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의 녹취 전체를 공개했는데 짜집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만 쏙쏙 짜깁기에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다라는 겁니다. 정작 이 의혹의 핵심이었던 커피 타줬다, 이것도 그 녹취에서는 김만배 씨가 나중에 부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짜깁기 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